반갑습니다. 박병입니다. 이번 영상은 뭐 또 썩 차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 건 아니고 제 지인이 새롭게 가져온 바이크입니다. 뭐 이 바이크는 지금 막 그 리스토어를 해야 될 만큼 상태가 심각한 건 아니고요. 자잘한 손질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뭐 엔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뭐 이제 나머지 그 개인 취향에 따라 취향을 맞추는 드레스업 작업하고 기능적으로 이제 오래돼서 접촉 불량이라든가 이래서 발생하는 기능적인 문제를 수리하기 위해서 네, 우리 창고에 지금 입고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펩스타님의 CBR400 같은 경우에는 부속을 지금 주문을 넣어서 오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해외 오더다 보니까 부속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부속 펩스타님 바이크는 부속이 오는 대로 이제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요거 FJR 야마하의 FJR400입니다. 어쩌다 보니 화석 쿼터 4기통이 막 이제 만지를 기회가 많아졌는데 네, 뭐 관심 있으실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쿼터 4기통 같은 경우에 그렇게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보실 분들은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고 소주 좋아요. 근데 응? 전기 고파는데 떼 있어. 손은 잠깐만 끊어야 돼. 아니 그거 커넥트 있을 텐데 그냥 잡아라 놓은 것 같은데 그 느낌. 아 있네. 그렇지. 지금 문제없이 잘 만지고 있는데 그렇죠. 라이트가 지금 켜질까요? 불가능인데? 회신 걸려볼게요. 회신 땡기고 있고 들어오고 있고 회신 상향등 스위치는 없죠? 지금 누르고 있다 봐봐요. 상향등 불가능이고 작업이 이거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 좌우 스위치가 동시에 입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배선이 지금 조금 보니까 부식 있네. 아니죠. 부식 있네. 킥박스 배선입니다. 이거 2선짜리네. 씨발 이거는 오토바이 존나 쉽게 훔치겠다 진짜. 그냥 선 두 개 그거 타고 저거 라이드 잡는 거 이런 거 그건 차차 타면서 해야 될 거고 라이드는 뭐 잡았네. 근데 장갑을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다는 거 그 달라 그 달릴 때 그러니까 달릴 때는 아직 확인 안 해봤잖아. 달리면 왔어요. 달리면 그러면은 지금 하나 똑같아요. 지금은 이제 시동성 알기 때문에 네가 잡아준 거고 이게 특성을 아니까 모르겠다. 예, 요거는 뭐 찍지 마있어. 기업 비밀이라고. 순서도 못했는데 기업 비밀이래. 아, 이런 거 찍지 마세요. 밥벌이다, 밥벌이.